경행록의 말, 식담 정신상이요, 심청 몽매 안이라. 경행록이란 글에 이르기를 식담, 음식을 담박하게 먹으면 너무 느끼하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우거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담의 반대말이에요. 음식을 담박하게 먹으면 정신상이요. 우리 정신도 상쾌해지고 너무 짜게 먹으면 두부도 자꾸 물 먹고 싶잖아, 그죠? 심청 몽매 아니라 마음이 맑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몽매 아니라 몽매라는 것은 꿈자리 즉이 꿈꿀 몽자 잠잘맬 자니까 꿈자리마저도 편안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이 경험을 해보니까 잠자기 전에 이런 좋은 글을 몇편 읽고 자면 머리가 개운하고 잠도 편안하더라고. 정심 응물하면 수, 불, 독서라도 가, 이위, 유덕, 군자니라. 정심 응물.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마음이 정해져서, 마음을 정하여서 물, 사물에 대응한다면 내 마음이 딱 반듯하게 정해져 가지고 어떠한 일이 와도 그런 바른 기준으로 사물을 대한다면 수불 독서라도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가이위 유덕군자니라. 가이 유덕군자, 덕을 지닌 군자가 될수 있느니라.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많이 했어도 마음속에 이렇게 정심이 안 돼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자기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암만 글을 많이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지요. 근사록에 운 징분을 여구하하고 이 근사록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지요. 송나라 때 주자 주희라는 분하고 그의 친구인 여조겸 그분의 호는 동네인데 여동네하고 주자하고 함께 이게 엮은 책인데 아주 참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글이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글이에요. 근사록에 이르기를 징분을 여구하하고 징은 징계할 징자야. 분은 성낼 분자지요. 우리가 분이 난다, 분이 안 풀린다 이럴 때 분자예요. 분을 징계하기를 여구화하고 이 구할 구자 화는 이게 불화자인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질 나는 것을 징계할 것을 불구하듯이 하고 질욕을 여방수하라. 질자는 막을 질자고 욕자는 욕심, 욕망 그런 뜻이에요. 욕심 막기를 여방수하라. 이 물이 이게 댐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조그맣게 물이 쫄쫄쫄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화근이 돼 갖고 뭐 거침없이 나중에 뚝이 다 터져 버리잖아. 그렇듯이 그때 막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물을 막듯이 이견지의 운 피색을 여 피수하고 피풍을 여 피전하며 이견지라는 이 책도 송나라 때그 홍매라는 분이 그 민간에서 일어났던 아주 특이한 이야기 이 이견지 이자는 사실은 이게 오랑캐 이자지만은 사실은 평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견지에 이르기를 피색을 여 피수하고 색은 이게 여색이에요. 색 피하기를 여 피수하고 수는 원수 숫자야. 원수 피하듯이 하고 피풍을 여 피전하며 바람 피하기를 피풍을 여 피전하며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며 바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바로 바람을 맞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거지. 막기 공심차하고 막자는
막기 공심차하고 끽자는 먹을 끽자지. 여기서는 마신다 그런 뜻이겠죠? 공심피. 공심은 그 우리 빈속 속이 비었을 때, 즉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즉 빈속에다가 차를 마시지 말고 차는 반드시 음식 먹고 난 뒤에 마시는 거라 그런 말이죠. 소식 중야반하라. 적을 소자지요. 중야. 한밤중에는 한밤중에 밥 먹기를 조금 먹어라 이거죠. 밤늦게 많이 먹으면 소화될 때까지 잠잘안 오고 불편하고 그렇죠? 살찌는 비결이라고 하지. 그다음 보시면 경행록의 말 식담 정신상이요 심청 몽매안이라. 경행록이란 글에 이르기를 식담 음식을 담박하게 먹으면 너무 느끼하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우거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담의 반대말이에요. 음식을 담박하게 먹으면 정신상이요. 우리 정신도 상쾌해지고 너무 짜게 먹으면 두부도 자꾸 물 먹고 싶잖아, 그죠? 심청 몽매 아니라 마음이 맑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몽매 아니라 몽매라는 것은 꿈자리 즉이 꿈꿀 몽자 잠잘 몇자니까 꿈자리마저도 편안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이 경험을 해보니까 잠자기 전에 이런 좋은 글을 몇편 읽고 자면 머리가 개운하고 잠도 편안하더라고. 정심 응물하면 수, 불, 독서라도 가이비 유덕 군자니라. 정심 응물.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마음이 정해져서, 마음을 정하여서 물, 사물에 대응한다면 내 마음이 딱 반듯하게 정해져 가지고 어떠한 일이 와도 그런 바른 기준으로 사물을 대한다면 수불 독서라도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가이비 유덕군자니라. 가이 유덕군자, 덕을 지닌 군자가 될수 있느니라.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많이 했어도 마음속에 이렇게 정심이 안 돼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자기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암만 글을만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지요. 근사록에 운 징분을 여 구하하고 이 근사록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지요. 송나라 때 주자 주희라는 분하고 그의 친구인 여조겸 그분의 호는 동네인데 여동네하고 주자하고 함께 이게 엮은 책인데 아주 참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글이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글이에요. 근사록에 이르기를 징분을 여 구하하고 징은 징계할 징자야. 분은 성낼 분자지요. 우리가 분이 난다, 분이 안 풀린다 이럴 때 분자예요. 분을 징계하기를 여 구화하고 이 구할 구자 화는 이게 불화자인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질 나는 것을 징계할 것을 불 구하듯이 하고 질욕을 여 방수하라. 질자는 막을 질자고 욕자는 욕심, 욕망 그런 뜻이에요. 욕심 막기를 여 방수하라. 이 물이 이게 댐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조그맣게 물이 쫄쫄쫄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화근이 돼 갖고 뭐 거침없이 나중에 뚝이 다 터져 버리잖아. 그렇듯이 그때 막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물을 막듯이 하라 해야죠. 이견지의 운 피색을 여 피수하고
피풍을 여피전하며. 이견지라는 이 책도 송나라 때그 홍매라는 분이 그 민간에서 일어났던 아주 특이한 이야기. 이 이견지, 이자는 사실은 이게 오랑캐 이자지만은 사실은 평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견지에 이르기를 피색을 여피수하고, 색은 이게 여색이에요. 색 피하기를 여피수하고, 수는 원수 숫자야. 원수 피하듯이 하고. 피풍을 여피전하며 바람 피하기를. 피풍을 여피전하며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며. 바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바로 바람을 맞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거지. 막기 공심차하고. 막자는 막기 공심차하고. 끽자는 먹을 끽자지. 여기서는 마신다 그런 뜻이겠죠? 공심피. 공심은 그 우리 빈속, 속이 비었을 때, 즉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즉 빈속에다가 차를 마시지 말고. 차는 반드시 음식 먹고 난 뒤에 마시는 거라 그런 말이죠. 소식 중야반하라. 적을 소자지요. 중야. 한밤중에는, 한밤중에 밥 먹기를 조금 먹어라 이거죠. 밤늦게 많이 먹으면 소화될 때까지 잠잘안 오고 불편하고 그렇죠? 살찌는 비결이라고 하지. 손진인 양생명의 운.